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네오테크입니다. 지금 여기는 영암 KIC 서킷입니다. 방금 벨로스터엔 지나가는 거 보셨죠? 어제 저희가 NF6P 장착을 했고 오늘 이제 여기 서킷 안에서 지금 제동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0km, 160km, 그 다음에 패드별로, 그 다음에 캘리퍼 순정하고 비교하는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 차가 저렇게 지나가서 160km에서 제로까지 제동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동 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시험을 하고요. 그거를 패드별로 그 다음에 순정이랑 비교하는, 네, 그런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성능 시험이랑 단품 테스트랑 그 다음에 뭐 실차 공도 테스트는 끝났지만 이런 이렇게 패드별 궁합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쭉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NF6P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좋은 선택권, 그 다음에 구매를 하실 때 팁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양호 과장님은 지금 한 120번째 풀브레이킹을 때리고 있습니다. 가다가 브레이킹. 지금 160km에서 풀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드론 ZS 패드 테스트가 끝났고요. 아, ZR 끝났고 지금 이제 ZS에 대해서 다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차에 지금 저희가 측정을 위해서 장비를 보시면은 V박스가 일단 제일 높은 사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확장 모듈을 달아서 좀 확장성이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노트북을 충전하기 위한 차량용 인버터와 그리고 패드형 노트북 V박스 로고를 차량에서 볼 수 있도록 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동에 대한 성능은 사실 제동 거리로도 보지만 이 제동 거리 측면에서는 똑같은 브레이크에 똑같은 차라도 차량의 높이만 올라가도 이렇게 제동 거리는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제동 거리가 늘어나게 되는데, 제동력은 같은 상태잖아요. 예, 제동력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동력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이 MFDD 값을 합니다. 저 MFDD 값이 Mean Fully Developed Deceleration 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온전히 감속되는 양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동이 딱 걸리고 나서 뭐 80%부터 10%까지 구간만, 70%에서 30%까지 구간만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제동되는 이제 제동력에 의한 감속도,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테스트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계획했던 실험을 모두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패드별 비교를 위한 최소한의 실험은 다 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바쁘게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시간보다 한참 늦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영상을 끝까지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상은 김양호 드라이버의 벨로스타N 주행 영상으로 대체를 하면서 실험 결과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의 상세한 수치 분석은 영상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전문 용어로 인해서 내용이 좀 지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별도로 스튜디오 촬영을 통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 성능은 제동을 시작하는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1, 2, 3등 순위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km에서 제동을 할 때 순위와 160km 혹은 그 이상 제동할 때 제동력 순위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온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패드별로 특징과 함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 제한적인 비교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프릭사 S1입니다. 기존의 SF6P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패드입니다. 분진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고 저온에서 제동 능력이 꽤 괜찮다는 평이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100km일 때 하드론 ZS보다, 심지어 하드론 ZR보다 더 제동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160km에서는 하드론 ZS보다는 좋았지만 ZR보다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쿨링을 하면서 시험을 했지만 완전히 다 식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60km 제동 시험은 단순히 속도뿐만 아니라 고온 환경에서의 특징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드론 ZR 대비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드론 ZS입니다. 하드론 ZS와 ZR은 프릭사 패드에는 없는 하드웨어적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소음 방지를 위해서 진동 저감 무게추를 달 수 있는 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심 브레이크에서 출고될 때는 진동 무게추가 달려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네오테크 온라인몰에서 구매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무게추가 달려서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몰에서 구매하신 패드가 소음이 조금 적게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진에 의한 스킬 노이즈를 포함해서 브레이크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과의 궁합 때문에 저희가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무게별로 소음이 차이가 있거든요. 하드론 ZS는 100km, 160km 제동에서 둘 다 꼴찌를 기록했습니다만 변동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즉 사용 온도 영역이 프릭사 S1 대비 조금 더 넓다라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간 상태에서의 실험 결과는 또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쿨링을 조금 적게 하면 조금 더 고온 환경에서는 ZS가 S1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기도 했다는 거죠. 실제로 100km, 160km 간 성능 차이도 0.8% 정도로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100km와 160km에서의 성능을 비교한 거지. 여러분, 하드론 ZS가 고온에서도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드론 ZR입니다. 하드론 ZR은 100km 시험에서 ZS보다는 좋지만 S1보다는 의외로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알패드 낮게 160km 시험에서는 ZS보다 그리고 S1보다 잘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페로도 우노 패드인데 이건 뭐 말할 게 없습니다. 100km고 160km고 그냥 무조건 우노가 제일 잘 듣습니다. ZR이나 우노 같은 경우에는 고속, 고온에서 잘 들어도 소음이 많이 납니다. 특히 우노 같은 경우는 진짜 길거리에서 못 타고 다닙니다. 어쨌든 제동력이 높을수록 소음이 날 가능성은 높아지고 레이스 전용이기 때문에 소음은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우노는 정말 레이스에 충실한 레이스 패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는 브렘보 공도용 패드인데 이 제품 역시 이번 비교에서는 논외로 하려고 합니다. 브렘보 공도용 패드는 순정 대체품, 즉 AS 시장용으로 나온 제품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를 비교하자면 이 중에서 제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브렘보 제품이 안 좋은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브렘보가 못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순정 대체품, AS 시장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렘보의 스트릿 퍼포먼스 패드, 즉 튜닝용 패드나 레이스용 패드를 실험하면 당연히 결과가 좋겠죠. 그리고 브렘보라는 회사가 저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품이 좋다 안 좋다 뭐 그런 맥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100km 시험에서는 제동력이 좋은 순서대로 S1, ZR, ZS이고요. 160km 시험에서는 ZR, S1, ZS입니다. 우노는 레이스용 패드로서 가장 제동력이 좋았습니다. 소음을 고려하시면 공도용으로는 ZS 혹은 S1이 좋은 선택지가 되겠고요. 국도를 많이 타신다면 S1,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 좀 고온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신다면 S1보다는 ZS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지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안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정 브레이크입니다. 순정 브레이크는 MFDD 값이 하드론 ZS보다도 5%가량 낮았습니다. 제동 거리로 말씀드리면 160km 제동 시에 10m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자동차의 길이가 보통 4에서 5m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 두 대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10m는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NF6P와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패드들의 성능 시험 결과와 순정 브레이크의 제동력
비교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설명 없이 요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 댓글로 하기에 너무 내용이 많으면은 영상이 다소 지루할 수 있더라도 브레이크 패드 특별편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